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지즐입니다. 후. 네. 이번에 이제 재료 소개 영상을 제대로 올리도록 할게요. 영상도 다 찍었고요. 근데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영상은 내일 한 점심 두세 시간 이때쯤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확실히 제가 그 이제 또 밤새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죠. 네. 마크 1을 지나서 마크 2로 만들었고요. 이제 확실한 이제 이런 식으로 님들도 따라서 만드시게 될 거예요. 갖고 이제 확실한 정보를 다시 드리고자 영상을 다시 좀 짬내서 찍게 됐습니다. 네, 스틱이 총 8개를 사용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뭐 어쩌고저쩌고. 일단 8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게 대형 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한쪽 길이가 15cm짜리예요. 그리고 이쪽 너비는 18cm고 두께는 한 1mm, 1.5mm 정도 되는 앤데요. 네, 알파 문방구에서 2,000원 주고 50개 같은 거를 씁니다. 그렇게 해서 이걸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머리핀, 정확한 제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. 머리핀 길이가 어디 보자. 늘렸을 때 6.5cm 정도 되는 겁니다. 다이소에서 6개 드리로 500원에 살수 있는 친구고요. 그거를 총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를 사용했어요. 오케이. 그리고 네, 파라코드 케이블인데요. 이 안쪽에 소선이 총 7가닥이 들어 있습니다. 그중에서 한 가닥을 이런 식으로 쭉 잡아당겨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. 이 녀석이 이 줄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전련 테이프가 이줄 보호대로 쓰게 됐고, 그리고 빨대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불펜 속에 있는 스프링이 필요합니다.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당겨지니까요. 그리고 앞쪽에 네오디움 자석도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게 좋습니다. 뭐 이게 장전 손잡이 역할이 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딱 걸고 이쪽에다 보관을 하는 거죠.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보관하셔도 되고. 네,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중요한 거. 이 집게가 추가됐어요. 집게를 이제 거의 필수로 준비해 주시게 됐는데, 일단 집게의 재원은 이쪽 길이가 2.5cm. 이쪽은 상관없어요. 여튼 2.5cm짜리가 필요한데, 이 손잡이가 많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갖고 이 녀석을 꼭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제가 티스토리에다가 이 도면을 먼저 올려놔두도록 할게요. 네. 실제 사이즈로 제작을 해가지고, A4를 출력하셔가지고 이렇게 대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프린트가 없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줄을 대고 만들었어요. 네, 사이즈를 보시면은 정확하죠? 실제 사이즈로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고요. 제가 이거 확대를 131%로 했습니다. 이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어 가지고 이게 비율이 같을지 모르는데 일단 A4 용지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화면에다 붙인 다음에 약간 이제 확대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딱 대고 이렇게 긋거나 할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더 추가적인 거 없나? 네, 글루건 당연히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기타 이제 제가 영상에서 자꾸 이거 단어를 헷갈려 하는데 이거 정확한 명칭은 롱 노즈 플라이어입니다. 코가 긴 친구고요. 이 녀석은 니퍼입니다. 네. 이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. 사실 이 친구는 거의 안 쓰여가지고, 이 친구로만도 혹시 만들 수 있긴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칼도 중요하고. 그렇게 해서, 네. 님들도 준비물을 다 갖추신 다음에 내일 업데이트될 영상에서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언제나 강조하지만, 절대 사람이나 동물, 생물을 겨냥해서 쓰진 말아 주세요. 자,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. 퓨!